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기분 바이가 도로시.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멤버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시의 섹시 보이스 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비. 네, 저는 도로시에서 애교 담당인 유나입니다. 유나. 유나. 저는 도로시의 리더이자 도로시의 뒷바라지를 맡고 있는 1 더하기 2는 이지유. 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시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보영입니다. 보영. 저는 도로시의 막내 반짝반짝 한별입니다. 한별. 네, 저희 도로시가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러면 네, 그 저희 공연하기 전에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저희 공연할 때 사진이랑 영상 많이 찍어주시잖아요. 그거 혼자만 보지 마시고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샵 도로시 적어서 올려주시면 그거 당첨자를 뽑아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저희가 꼭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뷔곡인 퍼플립스 먼저 들려드릴게요. 차갑게 너는 이미 식어버렸다. 모든 망가졌어. Go away. Say again. 내 입술은
퍼플리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보라색 입술 퍼플리스 기억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도로시의 뜻이 우주의 마법사 도로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니나 씨? 네, 도로시의 뜻은 라틴어로 만들어진 말이고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음악이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그럼 곡 소개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저희 막내가 곡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희 첫 데뷔곡인 퍼플립스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죽은 사람 입술이 보통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노란색. 아, 맞아요. 그래서 퍼플립스입니다. 퍼플립스는 헤어진 연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여자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곡은 차분한 곡과 빠른 곡 두 곡 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XX랑 단발머리 연달아서 들려드릴게요.
리더님, 지우분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발라드의 여신이라고요. 기대되나요? 네! 아주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발라드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곡을 들으시면 아, 왜 발라드의 여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곡 다음으로 저희 도로시 전체의 섹시 댄스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지우씨가 준비가 됐나요? 아, 됐다고 합니다. 많이 떨릴 텐데요. 나올 때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제가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도로시로 활동하기 전에 제가 원래 솔로 발라드 여가수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발라드 여가수로 활동할 때 기억해 봐주세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드라마 OST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유아인, 신세경, 변요한, 네 등등 톱스타 배우가 출연하셨던 육룡이 나르샤 OST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OST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육룡이 나르샤 OST 이지우의 두 눈을 가려도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요. 저희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비 씨? 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 예. 네, 페이스북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글로 도로시라고 쳐주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요. 홍보 조금만 더 할까요? 아, 그럼요. 네, 저희 타이틀곡이 퍼플립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예쁘게 찍었거든요. 유튜브에 도로시 퍼플립스 치시면요.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실 분만 머리 위로 동그라미.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림잡아서 500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요? 여기. 네, 여기입니다. 네, 네가 있어야 할 곳 들려드릴게요. 마쳤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뻐요. 저희가 퇴장할까요? 네. 지금까지 도로시였습니다.